전세금을 집주인 대신 지급하는 보험이 있다던데 어떤 상품인가요? 가입 자격, 금액, 가입 기간 등등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, 지식틀 찌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,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반환 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30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내두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. 한국 보증보험과 대한 보증보험에서 판매 중입니다. 보험료는 전세 보증금의 연0 5%이며 2년을 기준으로 하면 1%가 된다고 하네요.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인터넷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고 치시면 여러 사이트가 검색될 겁니다. 다음은 머니투데이에서 포온 겁니다. 머니투데이 분당의 좋은 상호저 주은행 www. gfb.co.kr은 전세권 설정 없이 전월세 및 상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스위트홈론 22일부터 판매한다. 스위트홈론은 전세권 설정 없이 공증만으로 간편하게 대출이 가능하다. 금리는 연 12에서 19%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70%까지로 개인은 최대 3억원, 법인은 최대 9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. 또스위트홈론에 동의한 임대인이 좋은저축은행에 정기예금을 할 경우 0.5%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지급한다. 현재 좋은저축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연 7. 23%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. 좋은저축은행 김영섭 기획 부장은 최근 전세금 폭등에 따라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많이 늘었다며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상품을 기획했다고 말했다. 김 부장은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담보 대출이라 인차인과 임대인의 불편함을 덜수 있어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덧붙였다. 지금까지 지식 틀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